올해가 그리울 거예요. 그때는 주식이 먹을 놈이 있었다는 거죠. 여전히 주식을 사 말어? 저는 이건 대답하기 싫어요. 왜냐, 이분법적 사고가 이걸 듣는 투자분들에게 전 전혀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지금은 주식의 비중을 조절하는 방법과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여전히 주식은 여전히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뭘 사야 되고 어떻게 사야 되고에 대한 방법이 최근 한 반년 동안은 다르게 연출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변수들을 이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경제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컨텐츠 신과 함께 142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반갑습니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저희 142번째 8월 이제 22일 정도가 됐겠군요. 저희가 8월 말 되면서 물론 이제 다른 날과 같은 주말 뭐 같은 또 8월의 어느 날이라고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변화가 또 있는 그런 주기도 합니다. 항상 여러분께 가장 최고의 퀄리티, 최고의 컨텐츠를 드리려 노력을 합니다만 요즘 또 저희와 비슷한 이런 경쟁자들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번 더 뛰어넘기로 했습니다. 그럼 가장 그 최고의 퀄리티에 맞는 게스트가 누구냐 고민을 했죠. 그랬더니 이분밖에 없었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에 경배하라 센터장급 팀장님이시죠? 박석중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많이 기다렸습니다. 네. 너무 오랜만에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자주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사실 하반기 투자 전략 세미나에서 뵙기는 뵀습니다만. 그렇지. 네. 그때는 다른 공간에서 뵙구나. 그렇죠. 모든 분이 뵌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오늘은 이제 모든 분께 우리 네. 팀장님을 다시 한번 또 소개를 좀 네. 해드리면서 하반기 투자 전략 세미나는 돈 내신 분들만 네. 선보였죠.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게 자본주의지요? 네, 시장 경제입니다. 네, 많은 분들께 좀 소개해드릴게요. 아니,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우리 팀장님과 어떤 얘기를 할까 고민하다가 역시 또 우리 팀장님의 그 명쾌한 딱 정해주는 그게 너무 좋아요 저는. 이건 이거다. 뭐 내가 설령 틀릴 수 있지만 나의 지금 판단으로서는 이거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마지막 우리 저 방송에 제목이 이거였던 것 같아. 기억이 나는데 주식 아직도 매력적인 자산이다. 대충 그런 거 아니었어요? 네, 맞습니다. 맞았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때도 버블 논란이 있었거든. 지금 한번 더 여쭤보죠. 지금도 매력 있는 자산입니까? 사실 오늘 아침에 하반기 전망 자료가 나왔거든요. 네. 수정. 네, 수정 전망이죠. 저희가 네. 많은 분들이 노을에 주식 참 잘 맞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과론적인 이야기고 가정론적인 이야기에서 제가 반성문을 써야 될 때라고 생각도 했고 그리고 지금이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네. 그 많은 고민에서 이제 제가 오늘 본사를 갔다 왔는데 저희 그룹 본사를 가지고 갔는데 자료를 들고 갔더니 보자마자 너무 두껍다. 결론이 뭐냐? 주식 사 말어. 정프로 보여도 똑같네. 결국은 거기서 만나. 만남의 광장이야. 답변을 드려야 되잖아요. 네. 아직은 사는 게 맞다. 하지만 기대하는 수익률이 높아졌는데 지금부터는 그 전략으로 갔을 경우에는 주식을 보유하지 못할 만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장부터는 되게 어려운 구간이 연출되겠죠. 그래서 모두들 장이 돼 안 돼에 대한 결론에서 의문을 처음에 가지실 거고요. 두 번째 의문은 그래서 뭐 사인 건데 지금은 그 질문을 뛰어넘는 걸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너무 거창한 비유를 드는지 모르겠는데 나무꾼이 이 나무를 베야 돼 말아야 돼 라는 생각을 하려면 네. 나무에 대한 정의도 중요하나 가끔씩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숲도 보고 가끔씩은 더 높은 곳에 올라가 산도 바라봐야 되고 그래, 가끔씩은 계속 나무꾼으로 살아야 되는지 인생도 생각해 봐야지. 그쵸. 허리를 숙여서 땅도 좀 짚어볼 때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정말 봐야 되는 변수들이 많을 것 같다. 네. 네, 그 변수들이 시장을 되게 민감하게 작용할 거예요. 네. 예전처럼 이거 괜찮을 거야. 뭐 터져도 괜찮아. 야, 패드가 있잖아. 라는 장은 이미 지나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살펴야 되는 변수들을 좀 살펴보고 패드 안전망이 없어요 이제? 시장 의심이 좀 높아지는 구간이겠죠. 많이 올라서? 돈을 많이 풀었죠. 그리고 네. 패드가 1차적으로 했던 목표들을 저는 어느 정도 목표를 세웠고 거기에 대한 성과가 도출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을 보는 시각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패드가 지난달처럼 친절하지 않을 거야. 아 그건 제가 뒷부분에 말씀을 네.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지 말라니까. 뒷부분까지 꼭 봐야 됩니다. 그래서 참. 자 그럼 하나하나 이제 가보죠 그러면. 그러시죠. 일단 지금이 가격이 너무 적정 가치보다 매우 높은 이른바 버블이라고 보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네네. 저도 약간 그쪽으로 지금 갈까 말까 생각 중인데 계좌가 많이 부풀었군요. 예. 내 계좌만 보면 뭐가 버블이라는 거야 도대체. 아, 저렇게 단순해. 자기 계좌가 많이 부풀었을 때 버블을 느끼는. 아, 정말 자기는 왜소한데 남의 떡이 아, 엄청 커 보일 때 버블을 느끼죠. 언제 클래요? 예. 그래서 지금 아, 어떻게 버블이 뭐 형성 과정이라든지 뭐 그 붕괴 과정 이런 것들을 보면 대충 지금이 그 시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예, 대충 어떻게 됩니까? 지금 버블인지에 대한 한 판단 여부가 되게 중요하죠. 되게 네.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요즘에 저도 출퇴근 시간에 유튜브를 항상 오프라인으로 저장을 해서 운전하면서 들으면서 오는데 네. 기존의 약세론자들까지 특히 경제를 중심으로 주식을 풀어가셨던 분들까지 요즘에 주식 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강세론자가 이제 지론과 중론이 돼버린 상황인데 이럴 때 조심을 해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냥 제 뇌피셜로 들었고 두 번째 이야기는 제가 정말 존경하는 월가의 구루들이 있어요. 직접 이제 상업펀드나 헤지펀드의 대표들이죠. 네. 이분들이 전체 자신들의 포트를 보면 주식을 좀 줄여가고 있는 듯한 모습도 확인되고 있고 그리고 그 구루들이 버블과 가열에 대한 경고를 또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 정의부터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반기 전망에서 이걸 먼저 봤는데 네.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첫 번째 파트는 주식 시장은 버블에 진입했을까? 아, 중요한 질문이다. 이야기예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나름의 판단을 해봤는데 보시는 그림처럼 1637년 네덜란드의 튤립 버블부터 이번 코로나 언택트 나스닥의 급등까지 인류의 여러 가지 자산들에 대한 버블이 계속 반복되어 왔었죠. 네.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모형을 만들어서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게 하이머민스키의 금융 불확실성에 대한 가설이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건 조지 소로스의 재기성 이론이에요. 근데 이 사례를 이번 코로나 주식 강세랑 설명하면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아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버블의 공통점과 이 모델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과잉 유동성이 인간의 탐욕을 자극하게 되는 것들이고 그리고 기술의 변화나 패러다임의 변화 같은 것들이 시장의 비이성을 만드는 것들이에요. 상상력을 자극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현실을 자극했을 때 가격의 버블이 나타나는 게 이제 끝나고 붕괴가 나타나는 현상들이 나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 것들이에요. 예. 근데 이번 사례는 좀 다르더라는 거죠. 차트를 한번 다시 봐주시면 네. 뭐가 다르냐면 자금이 유입되는 방향이 달라요. 보시면은 방향이? 두 가지 모두가 네. 제일 처음에 스마트머니가 인사이트 있는 세상을 잘 알고 있는 이런 투자자들이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이 이 추세를 한 번 더 만들어내고요. 네. 마지막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소위 이 퍼블릭 머니라고 이야기하는 자금이 들어오면서 아주 각도 큰 가격의 과잉이나 버블을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이번 장세는 이게 역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개인의 자금이 먼저 들어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스마트 머니 아, 기관 투자자의 자금이 이제 들어오고 있는 맨 마지막에는 구루의 자금이 뭐 그럴 수도 있죠. 아직 내 자금이 안 들어왔어요. 네네. 이 프로 자금? 내 거 들어가면 꼭지야 이제. 그쵸. 좀 다른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순서가 좀 달라졌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보의 비대칭이 사라지고 있는 것들이다 라는 것들이고 네. 기술을 혁신하는 그런 그림이 기관 투자자보다 훨씬 더 연령대가 어린 밀레니얼을 비롯해서 새로운 투자자 지금의 투자자들이 느낄 수 있는 경험치에서 있는 변화들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기관 투자자들은 유튜브나 이런 걸 봐도 뭐 큰 감흥이 없는데 20대, 30대 젊은 그럼. 친구들은 딱 보면 아 이게 이제 세상 바꾸겠구나 이런 느낌을 먼저 받는다는 거죠. 펀드 매니저가 틱톡을 할 시간이 없는 거지. 뭐 이건 제 개인적인 뇌피셜인데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죠. 근데 저는 이건 정론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보의 비재팅이 사라지면서 금융자산을 투자하는 비클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방법론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가격에 대한 급
급등락의 기울기가 갈수록 높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전혀 반대의 경우가 연출되고 있다라는 게 지난 사례와 이번 사례에서 제가 느꼈었던 변화인 거고요.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갑자기 개인들이 들어오면서 피크를 치는데 그렇죠? 이게 아니라 먼저 이렇게 올라가고 그렇죠. 이러다가 이제 이진으로 올라오면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아직도 개인 투자자들의 예치금이나 글로벌리 예전 그림으로 본다면 아직도 유입될 자금들이 많아요. 뭐 그래서 이게 끝날 거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과거랑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그냥 인지해 보자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번 법은 아니죠. 이번 가격의 상승을 기술주 중심에 나타나는 언택트 랠리라고 이야기를 하면 소위 네? 닷컴 버블과 너무 많이 닮아있죠.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주도 기업이 같잖아요. 네. 이 닷컴 버블이 사실 지금의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을 탄생시켰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잖아요. 네. 그걸 또 설명한 게 이 가트나이퍼라는 사이클인데 네. 이 사이클과 그리면 좌측에 그림 보시는 것처럼 나스닥의 닷컴 버블의 사례와 되게 유사한 건데 네. 이 사이클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기술혁명 주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일 우측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기술이 이노베이션하는 처음에 이제 생성되는 예. 단계에 있는 거랑 그 기술에 지금 꼭지에 있는 산업들을 보면 지금 기술의 꼭지에 있는 게 이게 이 기술이 끝났다라는 게 아니라 거의 이제 개화에 놓여 있는 산업이 5G거든요. 그 뒤로 이어지는 이노베이션 산업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닷컴 버블이랑은 기업은 유사하나 이 기업이 하는 일이 확실히 다르고 뒤에 생태계가 좀 달라져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닷컴 버블이 어떻게 끝나냐. 이익이 낮아서 뭐 이런 애들은 PR을 보고 가지 않거든요. 매출 성장을 이야기하는 건데 좌측 그림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이 이제 닷컴 버블 때의 매출을 이야기하는 것들인데 매출 성장이 무너지면서 그 기대감이 무너지면서 이제 주가가 무너진 건데 첫 번째 네. 차트겠죠? 그렇죠. 네. 근데 코로나 때는 성장한다? 근데 저는 이건 신뢰는 하진 않지만 외형 성장에 대한 지속성이 과거랑은 조금 다르죠. 예. 네. 그리고 더 중요한 본질의 차이는 뭐냐면 네. 가운데 그림일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닷컴 버블 때의 기업들은 사실상 외형 성장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의 이 팡 주식들이나 나스닥 배관에 들어가는 테크 자이언트 빅테크들은 네. 가운데 그림 보시는 것처럼 현금 흐름이나 수익성이 가파르게 개선되고 그러니까요. 있다라는 거죠. 기울기가 똑같진 않으나 주가 추이하고 그렇죠. 궤적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게 특이하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더 주가는 급등했지만 밸류의 부담은 이전에 반에 반에 반도 안 되는 그림이죠. 그리고 저는 성장에 대한 지속성에서 이걸 뭘로 판단해야 되지? 라고 하는데 저는 제일 우측 차트인 것 같아요. 이 나스닥의 다섯 개 기업이요.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페이스북이 연간으로 지출하는 R&D와 설비 투자입니다. 여기에 재무제표에서 못 담는 게 하나 있어요. 이 금액보다 더 클 수 있는 게 뭐냐면 M&A 자금이에요. 보통 제약회사들 중에 큰 애들 있잖아요. 빅파마라고 네. 이야기를 하죠. 네. 뭐 존슨 앤 존슨 이런 애들 이야기하는 건데 매출액의 R&D 10% 정도 하면 그레이트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대단한 거죠. R&D 많이 한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근데 예. 지금 페이스북이나 애플이나 아마존 이런 애들을 보면 매출액의 30% 이상을 M&A, R&D, CAPEX에 쓰고 있는 거죠. 이게 뭐죠? 성장의 시드머니로 작용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과거 추가적인 닷컴 버블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때는 M&A를 통해서 성장을 할 거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죠. 근데 그 환상이 무너지는 그림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외형 성장이라는 매출이 깨지면서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테크의 버블은 추세가 너무나 유사하나 주도 산업에 대한 기술의 진화의 과정과 그리고 현재 이 기술을 주도하고 있는 애들의 현금 흐름이나 마진 재무 건전성 외형 성장에 대한 그림으로 본다면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할 수는 있다라는 것들이죠. 네. 그래서 많이 올라서 주가가 근처에서 부담스럽다는 기술적 조정은 나올 수 있겠지만 본질적인 관점에서 외형 성장이 끝나는 그림은 아닐 것 같다는 그러네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투자자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하려면 이런 언택트 주식이 아니라 전체 주가 지수가 지금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어제는 한국 증시가 속락을 했었고요. 이게 지금 녹음을 방송이라서 지금 녹음을 지금 수요일 저녁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요일 날 많이 빠진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화요일 날 코스닥이 급락을 했고
수요일은 중국의 차스닥이라고 이야기하는 중국의 성장주 시장이 오늘 또 속락을 했고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는 미국의 S&P500이 드디어 코로나 이후에 전 고점을 한번 터치를 했습니다. 100% 복원을 했다는 거죠. 네. 계속해서 주가의 변동성은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체 주가지수는 과연 어디까지 도달했는지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죠. 정의가 필요한 거죠. 네. 그럼 이건 사람마다 하는 방법이 다를 텐데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해봤어요. 이 좌측 그림이 이걸 최대한 쉽게 좀 설명을 하면 이건 이코노미스트들이 많이 쓰는 그림이거든요. 경제와 금리로 주가를 설명하는 것들인데 좌측이 이 검은색이 어제 화요일날 전고점을 돌파한 S&P 500을 이제 그려놓은 거고요. 네. 이 주가 수익률을 분해해봤어요. 분해? 네. 주식시장의 수익률을 분해를 해볼 수가 있어요. 학문적으로. 어떻게요? 그래서 어떻게 분해를 하냐면 네. 첫 번째는 펀더멘탈 있잖아요. EPS. 네. EPS가 늘었냐 줄었냐라는 것들이고. 주당순이익. 그렇죠. 왜냐하면 네. 주가는 100억을 버는 회사가 10배 PR을 적용받으면 1000억의 시가총액을 적용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거는 EPS라고 이야기하는 펀더멘탈과 네. 이 밸류에이션이라고 그러죠. 예. 멀티플. 이거를 이제 분해해서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네네. 근데, 그래서 이익의 함수라고 하죠. 그렇죠. 이 멀티플이라는 밸류에이션 변수는 두 가지예요. 금리와 그리고 이제 위험 프리미엄에 관련. 뭐 일드기업에서 금리를 제외한 이런 것들인데 이건 다 자세하게 아실 필요 없고요. 핵심은 뭐냐면 네. 지금 코로나 이후의 급락장에서 차트 보시는 것처럼 네. 역사적 저점 기억나시죠? 그때 제가 이제 주식 사자고 조마조마하면서 간 떨리면서 이야기했던 게 기억나는데 3월 19일 그쵸? 그때 이후에 주가가 46% 올랐거든요. 근데 종합 주가지수 그쵸? 기준으로 그 구간의 EPS는 마이너스 17%포인트가 빠졌어요. 이제 끌어올린 건 뭐냐면 금리의 하락과 위험 프리미엄의 개선이거든요. 이른바 멀티플 그렇죠. 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정도에서 지금 위험 프리미엄이 과도하게 높아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의 낮아진 금리 정도 수준에서는 미래의 정상화를 선반영할 수가 있는 거죠. 네네. 이제 그걸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주가에서 그래서 포함되는 위험 프리미엄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개념이?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예. 금리와 밸류에이션은 서로 그렇죠. 반대 관계를 가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일드갭으로 표현을 하는 건데 네. 그 관점에서 이제 주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프리미엄을 적용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은 금리의 하락이 그리고 유동성의 확장이 주도한 건 맞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얼만큼을 끌고 왔을지를 설명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제 우측 그림이에요. 우측 네. 그림을 보시면 파란색 선이 S&P 500의 2006년부터의 연간 EPS랑 그리고 전망치를 그려놓은 거고요. 네. 그리고 회색선은 GDP의 경로를 그려놓은 거예요. 미래 거는 전망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다면 코로나 이전의 수준으로 복원이 되는데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시장은 전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틀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저는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 경제랑 미국의 이익은 다르니까요. 네. 그럼 지금 주가는 2년 정도의 궤적을 선반영한 거죠. 금융위기 때는 달랐어요. 금융위기 때는 경제는 오히려 빠르게 복원을 했지만 금융 시스템이 무너졌었기 때문에 이때는 이익이 복원하는 데는 4년의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주가는 1년 6개월 정도 선반영하면서 먼저 반영을 한 거잖아요. 2009년 4월이 금융위기 저점이거든요. 그 그림으로 봤을 때 현재의 주가가 과열이다 버블이다를 레벨로 판단해야 된다면 저는 아직 과열과 버블에 이르기는 좀 과도한 해석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요. 그럼 주가가 더 갈 거냐? 뭐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예, 지금 버블 아니면 더 가는 거죠? 그렇죠. 예. 이제 그럼 그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일 텐데 보통 주식을 설명할 때 예전에 대학교 때 책을 보면 이 주인과 목줄 달린 개가 네, 가면 네. 개가 먼저 가고 뒤에 가는데 결국은 같은 방향을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걸 제가 또 차트를 그려왔어요. 저는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을 하는 걸 좋아하는데 네. 다음 주에 듣는 분들은 이거 유튜브로 꼭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야 되겠네. 네. 이 파란색 선이 이제 글로벌이에요. 글로벌 주가 지수고요. 이게 MSCI AC 월드라고 글로벌 주가 지수를 보통 이 지수로 보거든요. 뭘 봐도 비슷하네요. 글로벌 주가는 S&P 500이든 회색 선은 왜냐하면 네. 여기에 미국이 비중이 가장 크니까. 아, 그러니까. 네. 그리고 미국 증시에 대부분 동조화가 나오니까요. 자 이제 저는 마이웨이 가겠습니다. 회색 선은 여기에 편입된 기업들의 이익이에요.
네. 근데 보시면 16년부터 19년까지는 이익보다 주가가 아웃퍼폼을 하죠. 오버슈팅을 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때 이 장세가 이어졌던 건 이익이 계속 좋아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18년 하반기 들어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익은 옆으로 기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가 급락을 하게 되죠. 파란색 주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밸류가 싸지기 시작하죠. 이익은 유지되는데. 이때 왜 이랬을까요? 이때 그 뭐 저 금리 올린다고 그렇죠. 연준이 그런 또 한 가지 큰 이벤트가 있었어요. 위험을 선호하고 하지 않고 회피하는. 전 세계 경제의 40%가 싸웠죠. G2의 분쟁이 심화됐었죠. 그래서 위험을 회피하려는 성향이 강한데 그러네요. 이게 다시 또 완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올해 말, 작년 말 올해 초에 G2 분쟁이 소강 상태에 갈 거라는 기대감이 나오니까 이제 다시 이익을 상회하는 주가의 흐름이 나오는 거죠.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 마이웨이를 조금만 가볼게요. 네. 코로나 이후에 주가가 급락하는 거죠. 그 급락의 초기에는 이익보다 주가가 훨씬 더 큰 속락을 하게 되죠. 이때는 밸류가 오히려 싸집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익의 개선이 이제 바닥을 잡고 머리를 들려고 하는데 주가는 2년치를 반영해버린 거잖아요. 네. 근데 이 그림까지는 현재의 할인율과 유동성에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림이라는 거죠.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데 그게 핵심일 건데 저는 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앞에 이야기가 이제 차트도 보고 그림도 봐야 돼서 어려운 이야기일 텐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부터는 이익이 올라오는 속도만큼 주가도 같이 가는 균형감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는 구간에서는 예전에 묶고 갔었던 악재들을 지금은 민감하게 반영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정말 많은 변수들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빠지는 변수가 주식을 사야 되는 이유인지 아니면 주식을 팔아야 되는 이유인지의 개념이 없이 알주식에 대한 믿음을 가져가기에는 시장의 변동성의 노출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시장은 대응에 전망을 하지 말고 네가 갖고 있는 주식이나 신경 쓰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게 그렇게 얘기하는 분의 논리가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노블해 보이는 국면까지 왔는데 사실은 나 거기에는 동의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 그랬던 적이 별로 없어요. 시장이 폭락할 때 자기 주식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질 리가 없거든. 같이 내리는데. 갑자기 자기 주식이 좋았던 주식이. 근데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잘 모르겠다는 얘기란 말이야 그게. 모르겠으면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지. 그렇지. 우리는 잘 모를 때 그런 얘기를 자꾸 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2년치를 지금 미리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렇죠. 예. 그거는 지금 상황에서 EPS가 이 상황으로 계속 증가하면 네. 현재 주가 정도가 그냥 설명이 된다 그 말이죠. 그렇죠. 다른 프리미엄 없이도. 미국발 금융위기 또 유사했다. 오히려 네. 미국발 금융위기는 지금보다 유동성이 덜 풀린 안경에서도 1년 8개월, 9개월을 프라이싱을 먼저 했거든요. 그 당시에도 네, 충분히 예. 가능한 일이죠. 이제 이걸 가지고 뭐 나머지 성장주들은 PR이 80배니까 80년을 선반영했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현재 주가가 반영한 건 2년 뒤에 정상화 과정인 것들인데 저는 충분히 납득이 가능할 수 있는 그림이다. 근데 문제는 아까 제가 이제 차트에서 주가와 펀더멘탈의 괴리가 나오는데 결국은 그 합을 맞아가는 구간이 나오게 된다는 거를 이제 밸류에이션이랑 같이 설명드렸는데 결론은 이거죠. 지금부터는 펀더멘탈의 개선이 어떻게 나올 건지 그걸 또 저해할 변수가 뭔지 혹은 그걸 또 앞당길 변수가 뭔지에 따라서 시장이 아주 빠르게 변화가 되겠죠. 금리도 아주 중요할 거고 대선을 앞둔 그리고 G2의 분쟁이나 이런 것들도 주가에 이제 만만치 않게 반영될 수 있어요. 그렇겠죠. 그리고 네. 2년 후의 실적이라는 건 투자자들의 예상이라서. 그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주가가 2배가 오를 때도 야 2년 후에 내가 보기에는 2배 정도 저 정도 실적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 합리적인 것이고. 맞습니다. 네. 그게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거품이냐 아니냐의 논란의 다른 표현일 뿐이라서 그거 되게 중요하겠네요. 정말. 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보는 환경에서 네. 제가 최근에 방송도 잘 안 하고 뭐 제 나름의 공부만 하고 세미나만 했던 이유는 최근 한 3, 4개월 장에서
제 목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으실 가능성이 커요. 저는 이제 탑다운 아니라 바텀업을 하고 있는데도, 왜냐면 국내 중시랑 글로벌 중시랑 차별화가 심한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그래도 국내 중시 중심으로 지금 제 이야기를 또 국내 중시에 대입하실 거거든요. 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위에서 있는 이야기들을 정말 잘 살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 변수들을 오늘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게 이제 인트로였어요. 네. 그래서 아니, 이제 인트로 끝이에요? 네네. 두 번째는 저는 이제 마이웨이, 제가 나름 배열한 시간이 있어서 그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네. 이제 하반기 수정 전망을 해야죠. 네. 이 차트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4월에 그렸던 그림인데 하반기 전망에서 이 파란색 선이 뭐냐면 제가 예상했던 올해 하반기 주가의 커브였어요. 주가는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을 건데 불편한 변수들을 맞아가면서 우상향 패턴을 보일 거라고 봤는데, 뭐 주식 잘 맞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럴 수가 없죠. 잘못 본 게 많아요. 생각을 다르게 해야 될 것도 많고. 한번 꺾이고 갈 거라고 보셨군요. 그렇죠. 저는 충분히 똑같이 보셨을까? 건전한 조정을 네. 거칠 거라고 생각을 했죠. 네. 근데 저희 예상과 다른 변수들이 있었어요. 저희 예상보다 코로나는 더 빠른 확산 속도가 보였고 페드는 제 예상보다 덜 풀었고요. 오히려 시장은 생각보다 위험 선호도가 높았던 것들이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지켜볼 것들을 여러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이걸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고 싶어요. 오늘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 저는 어떤 경기 커브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는 어떻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업의 이익은 어떻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정책 불확실성이나 통화 정책을 어떻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죠. 이거 너무나 오늘은 다 안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하루는 다 안 될 것 같아. 네, 그래서 저는 아니, 그럼 또 보면 되죠. 우리 또 만나면 돼. 네. 천천히 합시다. 천천히. 네, 뭐 제가 이야기 드릴 수 있는 부분에서는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디테일하게 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저는 경기 커브에 대한 이야기는 반드시 인지시켜 드리고 싶어요. 네, 경기 커브. 네, 왜냐하면 그 커브를 따라서 제가 아까 가끔씩 나무를 보려면 산이나 숲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지금 국면을 보면 조금 더 명확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럼 차트를 보시면 저는 코로나 이후의 경기 커브를 저번에도 이걸 설명드렸는데 세 가지 단계로 나눠서 보고 있는 거죠. 첫 번째 단계가 무차별적인 하락인 거죠. 이때는 누가 덜 나쁘고 더 좋고가 큰 의미가 없어요. 이게 언제죠? 1월과 4월이죠. 그걸 기억하시죠? 아, 저걸 제가 많이 당했어요. 네. 그리고 4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저는 이 순환적, 순차적 그리고 차별적 반등 구간이라고 해요. 그때 이제 이프님이 저에게 도대체 순차적, 차별적 반등은 뭐냐라고 제가 이야기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나는데 네. 그런 반등 구간에 있게 되고 경제는 정상화 되겠지만 세 번째 단계인 이 추가적인 내년 하반기쯤 되면 과거와 같은 사이클로 돌아갈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에 좀 직면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저성장 저금리가 고착화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두 번째 구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순차적인 반등이 나온다는 건 중국, 뭐 한국, 그리고 유럽, 뭐 미국을 중심으로 순차적 반등이 나오잖아요. 제가 존경하는 이코노미스트들까지도 이때 다 L자형일 거야. 심지어는 뭐 I자형 이야기도 했는데 네네. 지금 경제 지표는 V자형 반등이에요. 네. 거의 지금 경제 지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커브가 조금 조정이 되겠죠. 조정은 되겠지만 나름 의미 있는 순차적인 반등을 했고 그리고부터 이제 경제의 차별화가 나타나기 시작할 거죠. 2분기 GDP가 그걸 그대로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좋은 국가를 봐야 되는 애들 중에서 경기뿐만 아니라 기업의 이익에서 보려면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애들 네. 그리고 제조업보다는 IT 테크의 비중이 높은 애들이 네. 이익 복원이 훨씬 빠를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맞아요. 이 차별 양세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 들어서면 저는 이걸 가지고 한번 3%에 나와서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네. 그게 뭐냐면 이 다음 단계예요. 이 다음 단계에 가면 금리도 낮을 거고 네. 성장률도 안 나올 거예요. 그러면 진짜 금융시장에서는 손가락 빨아야 될 수도 있어요. 올해가 그리울 거예요. 왜죠? 그때는 주식이 먹을 놈이 있었다는 거죠. 올해는? 근데 내년 하반기 어디쯤에 가면 유동성은 여전히 확장된 그림에서 희소한 성장들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주식시장에서 다 프라이싱 했을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일들하고 이야기하는 금리는
지금 수준은 크게 못 벗어날 거예요. 저는 금리가 조금 튈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계에 직면할 거라고 봐요. 그 이유를 다음에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은데 어찌됐건 그 관점에서 보면 지금은 순차적 반등이 진행되는 구간이죠. 여전히 주식을 사 말어? 저는 이건 대답하기 싫어요. 왜냐, 이분법적 사고가 이걸 듣는 투자분들에게 전 전혀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지금은 주식의 비중을 조절하는 방법과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여전히 저희도 이제 운용을 하고 있잖아요. 3, 4월까지는 저희 아마 포트의 85%가 주식이었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 한 60% 정도로 줄여놨거든요. 네. 하지만 이 60%는 절반 이상의 비중이고 어떤 주식을 사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들이죠. 그래서 저한테 장에 대한 결론을 주식을 사마라고 이야기하면 주식은 여전히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저도 60% 이상을 가지고 갑니다. 심지어는 빠지면 더 살 거예요. 하지만 뭘 사야 되고 어떻게 사야 되고에 대한 방법이 최근 한 반년 동안은 다르게 연출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변수들을 이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로나죠. 이 방송이 주말에 나올지 금요일에 나올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때쯤이면 지금 저희가 했던 고민이 조금 수그러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간절히. 코로나요? 네. 주말이면 뭐 네, 그렇게 되길 이제 바라고요. 주식시장 참여자 입장에서 정말 멀찍이 떨어져서 드라이하게 코로나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네. 차트를 한번 봐주세요. 제가 요즘에 코로나를 이야기할 때 이 세 가지를 되게 강조드리는데 근데 비의료인 중에서 코로나에 대한 전망을 가장 정확하게 한 분이에요. 아닙니다. 의료인도 뭐 정확히 한 사람은 별로 없긴 그렇죠. 해요. 서로 의견이 다른데 맞아. 그 전에 저는... 병원에서 의료인들과 오래 접촉하셔서 그래. 근데 입원했었지? 입원했었죠. 심지어 일부 의료인보단 더 정확하셨으니까. 뭐 사람마다 서로 다 의견이 다른 건데 눈을 봤어야 돼. 저는 그냥 소위 이 바이러스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을 연구했던 논문들이나 주요 학자들의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보면서 이번엔 뭐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13페이지에 있는 세 가지 그림이에요. 선행, 동행, 후행 지표예요. 바이러스가 완화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선행 지표는 완치율이에요. 완치자가 늘어나는 거겠죠. 그리고 동행 지표는 당연히 신규 확진자가 되겠죠. 이런 네. 커브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후행 지표로가 사망률이에요. 사망률이 좋아지려면 의료 시스템도 갖추어져야 되고 중증 환자가 줄어드는 거니까 네. 이게 제일 마지막에 떨어지겠죠. 근데 선행과 후행 지표는 지금 개선되고 있어요. 완치율은 정말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고 사망률도 최근에 사망자 많다고 하지만 떨어지는 추세예요. 지금 보시면 3% 중반대 정도 수준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그렇죠. 예. 근데 가운데 신규 확진자는 지붕 뚫고 하이킥을 하고 있잖아요. 이 이유를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걸 가지고 시장을 보셔야 되는데 저는 크게 세 가지 이유라고 생각해요. 세 가지 이유가 뭐냐면 이 차트를 보시면 6개국이 브라질, 러시아, 인도,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전체 신규 감염자의 거의 70%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첫 번째 이유가 국지적으로 차별화가 심화되는데 전 세계가 나빠진다라기보다는 나라별로 일부 지역이 심화되는 형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기술적인 요인이에요. 진단 키트의 보급이 확산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흥국도 가격도 낮아지고 이거를 뭐 누구나가 지금 팔고 있는 거잖아요. 모르고 넘어갈 것도 다 진단이 된다 이거죠? 그렇죠. 낮은 네. 가격에 인프라가 늘어나니까 네. 신흥국들은 빠르게 이걸 감염을 체크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런 기술적 요인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되게 넌센스 하시겠지만 마스크와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요. 없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요. 마스크를 쓰기 때문에 동행지표가 후행지표랑 다르게 노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대부분의 논문들이 과거 사례를 봤을 거잖아요. 과거 사례에 바이러스가 이렇게 소강 상태로 들어서는 이유는 확실한 치료제가 있거나 효과 있는 치료제가 있으면서 항체 형성 인구가 많아지면서 방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번에는 마스크를 쓰기 시작하면서 되게 넌센스하게 들리시겠지만 마스크를 쓰면서 항체 형성률이 감염의 속도 대비해서 너무 늦은 거죠. 그리고 이 정도의 감염이 있는데도 렘디시비르라고 이야기하는 애들도 사실 큰 효능을 못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치료제가 없다 보니까 항체 형성이 늦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와 같은 커브로 바이러스가 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가지고 또 한 가지를 더 설명하면 네? 이게 되게 재밌어요. 항체 형성이 되는 게 집단 면역이거든요. 네. 이 사례를 이야기하는 국가가 아직도 있어요. 유럽의 국가들도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불가능하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 차트는
좌측부터 하나하나 보시면요. 이 네. 가로축이 뭐냐면 인구 만 명당 감염자예요. 감염자가 많아질수록 세로축에 있는 항체 형성률이 높아지겠죠. 높아지겠죠. 네. 네. 그래서 이런 그림으로 가는데 이게 효과를 내려면 적어도 15% 이상은 돼야 돼요. 야,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항체를 형성하는 사람이 되겠어. 그렇지만 그때부터 인간이 바리케이트 역할을 조금씩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35%, 30% 왔을 때는 네. 방역의 그 확산의 사슬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60%가 넘어지면 이제 집단 면역이 형성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만 명당 3천 명 정도가 감염이 돼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아직도 엄청 많은 일이 남았죠. 근데 가운데 차트를 한번 보세요. 네. 지금 이번에 논문을 하나 중에서 43% 정도 나오면 코로나는 다른 병과 다르게 항체 형성이 될 거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도시가 만들어졌죠. 뭄베이와 베르가모예요. 어딘 줄 아세요? 베르가모는 인도? 어디? 뭄바이는 인도고. 네, 뭄바이는 인도고 베르가모는 이탈리아에 있는 도시예요. 이탈리아. 근데 이 항체 형성률이라는 게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에요. 표본이 다를 수가 있죠. 시기가 다 달라요. 샘플링에서 해보면 이 데이터를 제가 찾느라고 엄청 고생을 많이 했어요. 물론 존경하고 친해는 저희 팀원들이 다 찾아준 거긴 하지만 다시 한번 또 감사를 드려야 되겠네요. 근데 뭄바이나 베르가모처럼 될 수는 없다는 거죠. 뭄바이는 인구 몇 명당 화장실이 하나 있을까요? 50몇 명당 화장실이 하나 있는 세계 최대의 빈민구리죠. 빈민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베르가모 같은 경우엔 일부의 이 상당 부분이 사망을 할 정도로 노령층이 압도적으로 그렇죠. 노령층 다 아시네. 네. 이런 지역들인 거예요. 그리고 뉴욕과 런던이죠. 뉴욕과 런던 같은 경우가 이제 집단 감염이 많이 됐죠. 근데 여기는 이제 25% 정도, 17% 정도 올라온 거죠. 대구도 7, 8% 정도 돼요. 근데 저는 대구 데이터는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데 대비해서 서베이 군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뉴욕과 런던 정도는 감염 커브가 낮아질 수 있는 정도의 항체 형성률인 건데 이게 집단 면역으로 가려면 아직도 너무 많은 기회 비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더 많이 죽어야 된다는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인류가 이런 그림을 가져가는 거예요. 방역과 경제 정상화는 공존할 수 있을까요? 라고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반대로 항상 움직였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방역을 세게 하면 경제가 안 돌아가고 제가 2월 달부터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네. 바이러스를 잡으려면 경제가 망할 것이고 경제를 흥하게 하려면 바이러스를 못 잡을 것이다. 그런데 바이러스를 안 잡을 수는 없으니 우리는 계속 경제가 안 좋을 것이다. 그런데 주가가 올라가겠니? 라고 했는데 라고 했었다가 지금 그때 나온 게 K방역이죠. K방역으로 승리! 네. 오늘 진짜 맥주로 한 잔 갖다 놓고 싶은데 두세 시간 하고 싶은데 제 결론은 뭐냐면요 네. 인간은 최적의 조합을 찾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표적으로 성공 모델이 중국인데 중국처럼 할 수 없어요. 중국처럼은 할 수 없는데 미국도 유럽도 한국도 나름의 모델을 가지고 경제 정상화를 가져가는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보통 이렇잖아요. 이 차트를 가지고 제가 설명한 건 뭐냐면 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정부가 찍어 누르고 찍어 올린 거거든요. 그걸 뭘 찍어 눌렀냐면 락다운을 통해서 방역을 해서 감염자를 찍어 눌렀고 네. 그렇게 해서 무너지는 금융시장과 경제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무양책으로 경제를 찍어 올린 거죠. 그렇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때 확 미친 듯이 한번 이야기해 본 건 뭐냐면 저는 그렇게 락다운을 하면 확진자가 유럽과 한국과 아시아가 줄고 미국도 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근데 돈이 풀리면 사야 된다라는 게 제 논리였어요. 사실상.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일어났던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가운데 그림처럼 한국과 또 동아시아와 유럽 모델처럼 지역적 감염이 확산되는 거죠. 이번 사태가 그냥 예를 들겠습니다. 저는 신천지처럼 안 늘어날 거라고 봐요. 왜 보냐면 한국은 이미 추적의 방역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통제 가능한 리스크라고 보는 거죠. 물론 경제 정상화나 경기에 대한 샥은 있겠지만 정상화의 방향이 넘어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미국이었잖아요. 근데 우측 차트를 한번 잘 보세요. 이게 뭐냐면 락다운을 시행했더니 커브가 낮아졌죠. 근데 웬걸? 2차 유행이 나와서 지난 사례를 뚫고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러면 락다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락다운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측 차트의 아래에 1차에 찍어 올렸던 경기 부양책이 그럼 어떻게 되죠? 소멸돼 버리는 거잖아요. 네. 엄청난 재정의 부양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더 큰 부담이었죠. 하지만 미국도 확진자가 다시 꺾이는 그림이죠. 그리고 경제 정상화는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회색선이 국가별 신규 확진자, 큰 네. 그림은 글로벌 신규 확진자고 파란색 선은 락다운 지수예요. 경제를 억압하는 정도? 그래서 락다운을 해서 경제가 좋아지는 그림이에요. 이게 올라가면 이제 경제가 정상화되는 그림일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만들려고 이동 트렌드나 가동률이나 모든 데이터들을 저희가 옥스퍼드 것도 받고 나머지 경제 데이터도 다 받아서 가는 거거든요. 네. 신규 확진자가 더 늘어난다고 해서 경제가 정상화되는 속도가 낮아질 뿐이지 커브가 꺾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경제 정상화의 그림 자체가 급격하게 훼손될 거라고는 생각하진 않아요. 네. 그리고 저 이야기, 마지막 이야기는 백신 이야기를 드릴게요. 네. 너무 어려워들 하시는 것 같고 난감해들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냥 스케줄을 적어놓은 거예요. 백신은 이런 겁니다. 경제가 45도로 좋아질 것 같고 주식은 65도로 반영을 했는데 네. 지금 이 45도 기울기가 좀 낮아지는 그림이거든요. 근데 이 경제랑 이익 복원에 대한 기대감을 90도로 세워버릴 수 있는 변수가 백신이다. 백신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백신이 야 이게 들어오면 적응증이 있고 부작용이 있고 그걸 판단하자는 거 아니에요. 저는 왜냐 주식시장에서 봐야 되니까요. 주식시장 참여자는 올해 연말까지의 백신의 모멘텀이 실물 경기와 투자 심리와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럼 좌측의 그림을 보시면 지금 임상 전 단계부터 전임상까지부터 1, 2, 3상의 단계를 그려놓은 건데 우측 차트에 보시면 이거 되게 복잡한데 되게 심플해요. 저희가 보는 메이저 애들이에요. 메이저 애들 중에 임상 진행 단계에서 제가 3, 4, 5, 6, 7, 8, 9, 10, 1, 2, 3 이렇게 적어놨죠. 이게 뭐냐면 이 내년 3월까지의 가정이에요. 그리고 진할수록 3상과 임시 허가, 긴급 허가가 나오는 그림이에요.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 굳혀야 되는데 그 모멘텀이 가장 강한 구간이 어딜까요? 9월, 10월, 11월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 임시 허가가 나오는 애들은 이미 1, 2, 3상에서 1, 2상이거나 이 치료나 부작용 관련한 부분에서 성과가 높은 애들인 거죠. 그래서 이게 될 거야 안 될까는 제약 애널리스트들이 봐야 될 이야기고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학자들이 판단할 이야기들이에요. 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어떤 판단을 가지고 있는지 서로의 의견이 다르고요. 주식시장은 이걸 끌어당길 수 있는 큰 변수다. 저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되게 이중적인 단어가 두 개가 부딪혀요. 업사이드 리스크죠. 근데 이게 보편화될 수 있는 그림이죠. 제가 뒷부분에 주가의 상하방을 막는 이유들을 종합해서 말씀드릴 텐데 네. 주가의 상단을 열어버릴 수 있는 가장 큰 변수 그리고 주도주의 교체의 흐름을 가장 가속화시킬 수 있는 변수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백신이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모멘텀에서 이런 제약사의 기업들의 변화를 유심히 살피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림도 같이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네. 코로나의 결론은 많은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결론을 드려야죠. 3차, 4차 유행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현재 방역 시스템과 인간이 가지고 가고 있는 그림의 그림으로 본다면 네. 경제와 이익이 회복되는 그림을 반대 방향성으로 뒤틀어버릴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한국이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빠지면 저는 국내 증시를 사야 되는 이유일 거라고 봐요. 왜냐? 통제 가능한 리스크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요. 그래서 와 코로나가 종식기 끝나서 좋아질 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관리 가능한 위험으로 변화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네.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통화 정책의 이야기를 정말 제 뇌피셜을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네. 저마다 다 똑같은 뇌피셜이에요. 연준의 머릿속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연준은 항상 우리보다 똑똑해요. 자, 근데 지금 연준이 뭐였냐면 제가 제목 이번 장에 뭐라고 적었냐면 네. 연준은 월스트리트와 메인스트리트 모두의 구원자였다. 월스트리트는 금융시장이고 메인스트리트는 그냥 제조업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성공했죠. 좌측 그림 보세요. 이게 연준의 총자산이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마치 굴뚝 그려놓은 것처럼 미친 듯이 돈을 풀어가지고 네. EMBI 스프레드, 하일드 스프레드 제가 4월에 나가서 이거 잘 보셔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어찌됐건 돈의 힘으로 이걸 금융시장을 안정시켰죠. 신용경색, 유동경색을 다 막은 겁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풀어나고 있는 그림이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주가의 밸류에이션을 높이는 변수가 된 거죠. 근데 저는 이 생각을 해요. 와, 진짜 연준이 이렇게 똑똑할 수 있나? 라고 생각했던 게 그분들이 네.
코로나가 끝나고 많이 풀어주기를 기대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전 잘 맞춘 것만 이야기하는데 그때 나와서 연준은 우리 생각보다 더 많은 돈을 풀어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래서 이만큼 풀어줄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네. 그게 아니라 막 이만큼을 풀어준 거죠. 풀 거라고 계획을 한 거죠. 시장이 봉친 거죠. 미국발 금융위기 때 연준에 싸우지 말라는 걸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연준의 힘뿐만 아니라 시장의 힘이 동반적으로 들어가서 메인스트리트를 안정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 거죠. 그렇게 지금까지 일입니다. 근데 이제 시장은 연준에 의심을 하기 시작해요. 좌측 그림 보시면 주간별로 푸는 양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도 풀고 있는데?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지만 이건 자극이 안 되죠.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연준의 총조산이 다 유동성이 아니에요. 연준이 이렇게 돈을 풀면 은행들은 연준에다 예치를 하거든요. 지준으로. 그걸 이제 연준의 입장에서 보면 부채인데 그걸 빼고 보면 그렇게 큰 금액이 풀린 건 아니에요. 그래요? 오히려 보유증권과 지준예치금을 빼버리면 통화수합이나 실업급여 때문에 돈이 조금 빠지고 있는 상황 연출되기도 해요. 그럼 뭐죠? 시장이 의심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측 차트 잘 보세요. 우측이 뭐냐면 매크로그램별로 집행을 계획했던 금액 대비해서 푼 거거든요. 가운데 하얀색과 파란색이 있는 게 조기 시장이 기대했던 건데 이만큼 풀어준다고 해서 지금 요거 한 거예요. 시장이 의심 안 할까요? 시장이 의심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연준은 월스트리트를 부양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메인스트리트에 관련 지표들이 어느 정도 완화되니까 지금은 얘들이 더 풀지 않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거죠.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네? 작은 변수에도 시장 예민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상황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연준이 하는 전략은 좀 바뀌는 것 같다. 왜 이렇게 많이 풀어준다 그래서 조금 풀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이번 위기는 금융위기랑 달라서 백신이 만들어져서 경제가 정상화되면 언제든지 다시 회수해야 되는 금액들이고 네. 과거보다 자산 매입에 대한 부담감이 훨씬 커져 있는 구간이라서 미국발 금융위기랑은 다른 스탠스에서 시장을 봤을 거다라는 것들이고 지금은 무차별적으로 과거에는 줬어야 되지만 지금은 이만큼 돈을 풀어서 요만큼의 낙수효과를 얻기보다는 점을 찍어서 필요한 데 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면 재정정책을 줘야 돼요. 지금 연준은 재정의 조력자 역할을 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정부 재정이 늘어나는 관점에서 연준의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은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정도이고 마지막 결론 하나가 뭐냐면 네. 저한테 한 가지만 꼽아보라고 이야기를 누가 하는 거야. 아무도 물어보지 않겠지. 너는 주식시장이 빠져야 된다면 뭐 때문에 빠질 것 같냐? 딱 한 가지만 대봐라. 그러면 저는 금리 상승을 낼 거예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 내년까지만 안 올린다고 한 거 아니에요? 시장 금리가 있으니까. 네. 그렇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뭐 디플레가 온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있는데 지금 그렇잖아요.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올랐어요. 기초 베이스의 머티리얼 가격이 오른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올랐냐? 아시아 지역에 지금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그렇고 나머지 곡창지대에서 홍수 사태가 나타나면서. 식량 공급 불균형, 식량 공급이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에서 농산품의 관세는 예전보다 높아 있는 그림이에요. 물가 상승에 대한 그림을 충분히 우려할 수가 있는 구간이죠. 그랬을 때 저는 주식이 특히 지금 주도주인 언택트나 밸류가 높은 기업들이 큰 저항에 직면할 수가 있어요. 이건 왜냐하면 과거에 반복된 경험이니까요. 시장이 냉철해지는 시각을 갖는 거예요. 성장주의 메리트가 그만큼 감소될 수 있다. 그렇죠. 지금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1, 2% 금리가 싸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자금의 큰 규모를 운용하는 사람들은 50bp의 금리, 0.5%의 금리가 의사결정을 다 바꿀 정도로 큰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맨 우측에 조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난이도가 있었겠지만 네. 물가채와 국채의 스프레드도 잘 보셔요. 물가채와 국채 물가 연동채라는 게 그렇죠. 있죠. 물가 연동채라는 게 있는데 이 물가 연동채를 왜 보셔야 되냐면 네. 물가가 오를 것 같으면 이걸 매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그럼 금리가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강세인 거죠. 그렇게 되면 국채 대비해서 가격이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 국채 마이너스 물가 연동채 스프레드가 올라가고 있는 지금 딱 그런 형국이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정프로? 물가 연동채와 국채 앞으로 물가가 올라갈 것 같아요. 네. 그럼 물가 연동채를 사면 쿠폰 이자를 더 많이 받는다고 오른 물가 폭만큼 주는 거죠? 그러면 물가가 올라간다는 전망이 있으면 물가 연동채의
구매 욕구가 훨씬 더 커지겠죠. 그러면 이제 물가 연동체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 그 많이 사니까. 낮아지겠죠. 그죠? 그렇죠. 그런 상황. 그래서 이제 그 가격 기준으로 해서 일반 국채와 물가 연동체의 그 스프레드를 본다는 얘기죠. 네. 네. 그 스프레드가 원래는 그런 물가 연동체 금리와 국채 금리 중에 어떤 게 높아요? 평소에는? 디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의 구간에 따라 다르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어때요? 스프레드가 벌어진다는 건 가격차가 커진다는 것. 그러니까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시장은 네. 물가 상승을 걱정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갭이 기대 인플레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그게 큰 리스크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것 때문에 주가가 흔들리면 주식을 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또 안 흔들릴 거야 아마. 이런 말씀. 아니요. 왜 그러냐면 금리 상승이 나오면 시장이 민감하게 반영할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례 거의 없으니까요. 근데 연준은 금리 상승을 못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일드 커브 컨트롤 이것까지 이야기하면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 어찌됐건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가운데 차트를 하면 뭐죠? 네. 미국 정부의 이자 비용은 급격하게 늘어나고요. 재정을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회사채 금리까지 영향을 주게 되면 신용 리스크는 계속 커질 겁니다. 지금 하일드 스프레드는 내려가나 부도율은 계속해서 지분급과 하이킥을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연준은 제 결론 이거예요. 앞에 이야기 다 안 들으셔도 돼요. 제 결론은 네. 연준은 여전히 시장의 변동성의 하방을 확대하는 요인에 강력한 구원자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연준 느님은 아니겠지만 연준에 갖고 있는 의심이 시장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나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이나 혹은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시장 패턴이 바뀌게 되면 그때는 위험 관리가 아니라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이 궤적이 나오는지를 하반기 알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통화정책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지금 시장이 의심을 하고 있는데 연준의 지속성은 이 정도일 거고 그리고 연준은 물가상승과 금리상승과 관련한 부분의 변화를 시장이 먼저 반영했을 경우에는 네.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대한 모멘텀을 잘 보셔야 될 거예요. 어렵지만 이걸 알고 투자를 하시는 분과 모르고 투자하시는 분은 저는 분명히 승패가 갈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보시면 좋겠다. 시장 떨어지면 연준이 나선다는 얘기예요? 금리가 올라가서 네.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을 경우에는 연준이 적극적 자산 매입 그걸 일드 커브 컨트롤과 뭐 여러 가지 네네. 수단을 통할 텐데 네. 자산을 매입하는 이유를 유동성을 방출한다라고 여기시는 분들 많은데 대부분 자산 매입을 하는 이유는 금리 컨트롤하기 위한 목표도 크거든요. 그래서 그 관점의 변화를 좀 보셨으면 좋겠다. 저는 채권쟁이도 아니고 이코노미스트도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는 이런 판단으로 시장을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번엔 제가 생각하는 것들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준은 지금 버블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예를 들면 연준이 최소한 지켜내려고 하는 거는 이른바 메인스트리트를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은 안 되게끔 해야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그 트리거링이 뭐냐면 지금도 부도율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 네. 여기서 금리가 추세적으로 올라버리면 연준의 책임론이 들 거예요 아마. 그럼 넌 뭐 했냐 도대체. 그죠? 굉장히 어지러운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금리가 튀는 국면에서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마일드하게 풀고 있는 유동성이라는 게 확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그거는 이 유동성의 힘을 다시 한번 시장이 느낄 때 주시장은 더 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금리를 지켜봐라 이런 얘기죠. 네. 뭐 네. 걱정할 게 없네요. 물가 올라서 금리 오르는 것도 괜찮고. 근데 이제 그때 그 국면에서 거친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 거친 조정이 나올 수 있는지를 봐야 되고 찬스. 연준이 어떤 수단을 활용할지도 봐야 되는데 저는 그런 조정이 나올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다라는 것들이고 그로 인해서 저는 어느 정도 안전자산을 관리하는 것들이고 네. 그거를 저는 기회로 본다는 거죠. 근데 이걸 누구나가 알 수 있는 것들이고 그때에 대한 공포나 인플레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못 따라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변수임을 분명히 생각하고 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네, 네. 네. 정책 이야기인데 네. 오늘 그냥 결론만 드릴게요. 저는 시장과 좀 반대되는 생각이에요. 정책은 왜 그러냐면 미중의 무역 분쟁과 G2의 분쟁과 미국 대선 그리고 중국을 가지고 있는 각가지 분쟁들은 분명히 개를 다 같이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저희가 보는 건 지금 미중 분쟁은 1차 합의를 가져가기 너무 좋은 환경이다. 왜냐?
중국이 미국한테 농산품 수입을 급격하게 늘려야 될 이유가 있는 거고. 아, 자기들 먹어야 될 게 그렇죠. 있어야 되죠. 그리고 지난달 미국이 원유 수입을 중국이 원유 수입 에너지 수입을 급격하게 늘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트럼프도 지금 8월, 9월 초에 중국과의 합의를 못하면요. 네.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왜죠? 11월, 12월에 수입 늘려봤자 무슨 상관이에요. 저는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두울 수 있는 가능성도 염두에 보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네. 거고요. 그리고 미국 대선은 지지율 차가 커지면 바이든의 당선이 대세론이 되겠죠. 하지만 되게 재밌어요. 그냥 차트 없이 가지고는 왔는데 넘어갈게요. 아, 근데 제가 여기서 긴급 제안을 하나 해보고 싶은데 지금 얘기한 미중 관계나 11월 3일에 있는 미국의 제46대 대통령 선거가 이렇게 그냥 그럴 거예요 하고 넘어갈 이슈가 아닌 것 같아. 적어도. 그 부분은 아까 백신을 다루듯이 그거보다 더 정성스럽게 다뤄야 될 이슈거든. 네. 그래서 새로운 타임에 합시다. 알겠습니다. 네. 소장부장. 네. 박석중 팀장님. 네. 걸려들었어. 어디 뭐 한 번에 끝내려고 하고. 아, 그럼요. 네. 저는 예. 저번에 방송을 마치고 방송이 아니죠. 저 오프라인 강의를 마치고 선생님 식사를 하면서 참 많은 걸 배우고 느꼈어요. 근데 저도 제 나름의 고집이 있어서 방송을 자제하고 전 진짜 웬만한 방송 아니면 안 나가거든요. 네네. 여기 외에는 안 나가죠. 네, 사장님 부탁해도 안 나오는데 소통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다니면 제 미천이 다 탈로가 나서 그랬던 것들인데 네, 네. 한번 다 기간별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오늘 그래도 준비한 이야기는 끝을 맺고 가야 되니까요. 네. 마지막 이야기는 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고 그리고 주식에 대한 대응 전략을 가져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가 너무 중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요럴 때 우리가 카페베네 마크를 딱 붙이면서 다음 시간에 왜냐면 오늘 하루에 우리 팀장님의 이야기를 다 머리에 넣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우리 시청자분들 청취자분들 입장에서 왜냐면 도표도 많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보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들을 완벽하게 이해한 상황에서 네. 그 다음 시간에 진짜 어떤 포트폴리오를 갖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들어보도록 그리고 그 하겠습니다. 미국하고 저는 중국과의 그 대선을 앞둔 변수 그런 것도 중요하죠. 그것도 좀 변수가 네.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럼 그래 내가 청담동에서 저녁 사준 그 보람이 있지. 청담동에서 사주셨어요? 그럼 한번 갖고 안 되죠. 근데 예. 이 많은 투자자분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 가만히 계세요. 글쎄 저희가 생각을 하고 네. 가는 게 좀 아쉽긴 한데 어차피 네. 제가 이게 보고서가 오늘은 요약본을 가지고 온 거고 네. 100페이지가 넘는 풀 리포트를 오늘 아침에 냈으니까 그 뒷부분을 한번 읽어보시고 진짜 하고. 주식을 어떻게 사야 돼? 뭘 네. 사야 돼? 오케이.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 리포트를 일단 저희가 신의 자료수를 올려드릴게요. 그럼요. 제 오케이. 텔레그램에도 나와 있으니까요. 네. 네. 텔레그램 자 오랜만에 저희 신과 함께 찾아주신 박석중 팀장님 역시 저희를 실망시키지 않고 탄탄하게 또 해주셨습니다. 계속 보게 될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번 시즌 바로 며칠 안 돼서 다시 우리 박석중 의원님을 오실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신한금융투자 박석중 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식시장은 10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하는 드라마틱한 강세장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장에서 저희가 어떤 것들을 바라봐야 되고 이 장이 언제까지 갈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개별 주식뿐만 아니라 포트폴리오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하반기 주식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냐라는 부분입니다. 경제 신들과 함께하는 2020 하반기 투자 전략 세미나 인피니티 투자자문 박세익 하나금융투자 이정기 스마트튜브 김학렬 신한금융투자 박석중 하반기 성공 투자를 준비하는 명쾌한 해답을 찾아보세요. 구매 및 시청 방법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